정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관리법 하겠습니다. 관리법. 우리의 관리의 모법이죠. 중요한 법입니다. 자, 앞부분에 총칙하고 관리 방법 결정이 있는데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입대 그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 관리 방법에 관한 총설 편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용어정의죠.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관리법에서죠. 관리법에서의 공동주택이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아파트 할게요. 아파트 무엇이냐 랍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나와 있죠. 에?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 단지들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레벨이 있죠. 이번에 보시면 우리 건축여가 받아서 건설한 바로 복합주택 요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30% 이상 단지뿐 아니고 30% 이상 단지인데 복합이다 할 때 건축여 받는 경우와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상업적이라든지 무슨 또 준주거지관에서 복합을 딱 지을 때 주택이 300세대 미만이 될 때 등일 때 배운 바로 그 이것이 바로 요겁니다. 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입주자 공유 시설인 바로 복리부대, 공유복리부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무슨 수영장 등을 단지에서 관리한다. 이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공유가 아닌 기타 상가 분양했다. 복리시설, 이것은 이게 포함이 안 되죠. 공유인시설은 포함되어도 공유 아닌 분양처리한 상가시설, 이것은 이게 포함이 안 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 관리법에 적용이 된다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보다 앞서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업무대상 관리하는데 관리대상 업무적으로 관리한다. 관리대상 공동주택 이것도 다 아셔야 되겠죠. 첫 번째 보시면 300세대이다. 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진다. 다 아십니다. 두 번째는요. 150세대 이상 되면서 이 단지에 보면 승강기 시설이 있더라. 이게 포함됩니다. 세 번째 150 이상인데 이 단지에 보니까 중앙 어떤 난방, 지역 어떤 난방 방식을 갖춘 단지들이 포함됩니다. 또 네 번째 건축여 받았다. 요 경우인데요. 건축의 허가를 받았는데 역시 150세대 이상이 된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랍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 관리 주체가 등장이 됩니다. 등장이 돼요. 누구냐? 첫 번째 보시면 이것이 자치 관리일 때는요. 입주자 대표회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선임한 소장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탁 관리를 결정한 딱 했을 때는 주택 관리 업자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보시면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할 때 이때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주체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주택임대관리업자인데요. 요 규모를 관리한다 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랍니다. 업자분도 또 버립니다. 이 관리 방법 결정하기 전까지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합니다. 직접 관리할 때는 직접 관리처가 된다라고 이때 얘기합니다. 요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소장은 선임해서 관리케 하게 되어지겠죠. 어쨌든 다 배치는 다 되어집니다. 요 의미가 1, 2, 3번에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자, 기타 용어정이죠. 우리가 혼합주택단지가 무엇이다도 다 아시죠? 그 단지 소개해 보시면 분양주택이 있다. 대부분 있겠지만 임대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럴 때 혼합주택단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다음 2번입니다. 우리 입주자분들이죠. 각종 어떤 대표회의도 될 수 있겠죠. 대표입주자분들, 소유자분들 당연히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또는요. 소유자분의 배우자분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계혈족 있죠. 이모, 고모, 삼촌 저는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반계혈족은 배제하고 직계혈족, 배우자까지만 포함된다. 근데 배우자의 또 직계혈족은 포함이 안됩니다. 반드시 여기만 딱 소유자 분들의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소까지가 포함된다 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 소유자의 직계 좀비소기지 혹시나 소유자 분이 아니고 남편이 주인이다 그러면요 부인의 장모님 함께 사신다 포함 안 됩니다. 그 소유자 분의 직계 좀비소과 소유자 분의 배우자까지만 포함되지 이 배우자 분의 아버지 어머니 장모님 또는요 시월은 이게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예, 보시고요. 그래서 장모님이 한국에서 사시는데 대표에 참여 못하십니다. 못하셔. 내 아버지 내 이름이다. 근데 부인명이다. 부인명이면 부인의 장모 장인도 이게 포함되지만 또 시아버지는 포함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임차인이죠. 임차, 세입자. 사용자는 보통 분양주택에서의 임차하시는 분들, 임차인, 세입자 말합니다. 그런데 요 임차인께서 임대주택단지입니다. 임대주택에서의 임차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보통 소유주택에서의 임차인은 포함되어도 임대단지에서의 임차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제외한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 입주자분과 사용자분 두 분을 합쳐가지고 입주자 등이다 부른다 하죠. 등. 그래서 사시는 분들인데 각종 뭐 주민투표권도 있고 다 의견 표현을 다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5번 사항을 좀 볼까요? 아, 참에 또 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여법에서 임대주택이다. 이 보통 분양주택의 임차인이 있는 임대 말고 그냥 임대주택이라 부르면요. 바로 민간 공공법에 있는 바로 그 민간에 있는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합니다. 또 임대사업자라는 표현 다음에 바로 그 민간임대법의 임대사업자와 그 다음에 공공주택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보시고요. 임차인 대표하면 바로 민간과 공공임대에 있는 바로 임차인 대표를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비교사항 있죠. 요 다음에 공부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다 이어져서 나옵니다. 다 중요합니다. 비교사항들. 그래서 지금은요. 초기이기 때문에 요 사항들은 설명 못하고 뒤에 가서 이거 할 때 앞에 같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항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는요. 관리법 먼저 얘기합니다. 관리법. 이걸 먼저 적용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때는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민간공공임대법 적용 안 합니다. 네, 여기서 관리법 적용하고 또 기타 필요하면 주택법이다. 이거 말고 민간공공임대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1번 또 보시고요. 그런데 임대주택관리에서는요. 거기 있는 민간임대와 공공주택법 적용합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법, 관리법 적용합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순서가 되겠죠. 공동주택 일반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이 관리법과 그 다음에 주택법. 근데 그 민간 임대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민간 임대에서 관리는요, 그 법 다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관리법 적용한다. 이 순서가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총설입니다. 총설. 총설인데 간단하게 총설 편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까요? 풀어보겠습니다. 관리법 문제로 갑니다. 자, 관리법 문제.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를 볼게요. 215페이지. 자, 관리법 용어 정의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1번 혼합주택단지란 부르면 공공구리 바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말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입주자란 표현 때문에요.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배우자 또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죠. 직계존비속. 말하기서 배우자의 존비속은 아니고 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그 위에 반결축은 포함하지 않고 배우자의 존비속은 포함하지 않는다랍니다. 3번 질문상이죠.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사용자란 말 뜨면요. 임차인을 말하죠. 그런데 임대주택법에 있는 임차인은 또 제외한다죠. 포함한다. 답은 3번 X네요. 사용자라는 표현 속에 임차인. 임차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임차해서 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 세입자 말하는데, 민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포함한다. X 제외한답니다. 3번 질문 X 됩니다. 입주자 등 하면 바로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또 관리사 등 하면 관리사 보호와 관리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자, 이것밖에 없네요. 총칙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칠판을 치우고 이제 관리 방법 결정에 오르갑니다. 이상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이다. 그렇죠? 35페이지입니다. 한 문제가 꼭 시험에 나오는 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방법 결정 마음대로 못합니다. 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 단 대원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할 때 요 법차 이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요 단지 주택법에 적용받는다 할지라도 관리란 말 딱 들으면요. 관리란 말입니다. 이 관리 대상이 아니면 그 관리 업무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때는 이제 관리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업무 대상, 업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1단에서 이제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초는 주택을 건설한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 주체가 먼저 관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 하고요. 그래서 과반수입니다.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가 이루어진다랍니다. 이때 관리를 할 때 보시면 여기가 관리계약입니다. 관리계약을 딱 맺는다. 이 계약에 근거해서 관리하는데 또 입주 안에도 공용 부분에 계속 전기가 흐르죠. 비용이 발생해. 그래서 이 관리계약에 근거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비용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입주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 요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해서 예치금, 요거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는 아직 안 했지만요. 나중에 오시면 다 포괄적으로 징수를 다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징수가 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사 와도 입주 개시 시점부터는요, 계속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각종 비용 관리합니다. 이때 나오는 비용들 입주 안 하셔도 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다 비용을 징수를 다 합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을 맺을 때 관리 계약까지 같이 다 맺어서 같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과반수가 입주했어요. 입주했다. 입주했으면요, 입주자도 입주자, 입주했다 했습니다. 입주했으면 이제 입주자한테 당신들이 관리하라 라고 관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요구를 딱 한다는 겁니다. 요 요구하면 입주자분들, 입주자든까지 딱 붙어가지고요, 이때부터 3개월,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렇게 할까요? 3개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뭘 합니다? 뭘 하느냐? 최초에 주민들 대표 뽑죠, 대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하고 또 동시에 관리 방법, 관리할 방법, 이것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때입니다. 결정될 수 있는 요 방법은 무엇이냐 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위탁 관리해서 관리업체를 뽑든지, 또는 요 두 번째 보시면 자치 관리한다. 자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 결정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하죠. 결정할 때 보시면, 자,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에서 어결합니다. 어결을 딱 해가지고 요것을 일단 둘 중 하나를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제안이 딱 있으면요, 전체 입주자 등, 예, 과반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한다랍니다. 예. 자, 또 결정을 했다 하면 대표회장입니다. 회장은 결정이 딱 되어지면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 통지합니다. 통지는요, 사업자, 해당 관리한 저기 사업자한테 요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 신고입니다. 신고는요, 결정되어지면 30일 안에 신고하는데, 신고 나오면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나옵니다. 신고하면, 신고는요, 하자보수보증금도 예치 명의를 입대 명의로 바꿔줍니다. 뿐 아니고 장기 수선 계획 이것을 관리 주체한테 인계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사업자는요, 사업자나 보시면 통지받으면 이제 관리를 인계합니다. 인계한다. 인계를 관리 주체한테 1개월 안에 인계합니다. 인계하고 저기 받은 관리비 예치금을 또 인계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위탁입니다. 위탁일 때는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선정도 같이 결정을 합니다. 해요. 자, 선정은 이렇게 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내부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경쟁입찰 붙여서 선정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 이후에, 그 향후에 요 선정되어진 업자와 다시 연장계약, 연장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때는 보시면 사전입니다. 사전에 그들 관리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방법에 의해서 입주자 등한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의견 보시면요, 만약에 이때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 의사가 있을 때와 반대 의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 의사가 없을 때, 이때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그들 내부에서 수의계약으로 다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이 결정을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10분의 1 반대가 한다 그러면 다시 전자입찰, 경쟁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이때는 종전업자도 요 경쟁에 참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반대사가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합니다. 그때는요, 종전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할 수 있다. 못해야 합니다.
자, 자치는 자치. 자치를 정했어요. 정했으면요. 자치는 최초 요구입니다. 최초. 자치를 정했으면 최초 요구한 날부터입니다. 요구한 날부터. 6개월. 6개월 전에 관리사무 소장을 선임하고, 그 다음에 자치기구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소장을 선임할 때입니다. 요 설명할 때 보시면, 이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내부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선임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응? 이들이 3개월 되어도요, 아예 결정 자체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는요, 6개월 딱 되어도 자치한다 해놓고, 최초 요구 6개월 되어도 자치기구 구성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랍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요 경우 확인 딱 되어지면 사업자 손을 띕니다. 손을 띄어서 요 경우이면 임시로 관리할 주택관리업자,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관리 업무를 다 인계를 해버린다. 이렇게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흐름의 큰 흐름의 틀입니다. 일단 체험하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관리 방법이다. 1번 보십니다. 방금 결정이죠. 자, 대표의 입주자 등은 업무 대상 단위를 자치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를 결정을 해야 된다 합니다. 1번. 이때 결정하는 방법을 보시면, 1번, 1번이죠. 입대에서 의결해서 제안을 하거나,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의 제안을 한다. 그러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에 따른다.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관리 2번입니다. 사업자에 의한 관리죠.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먼저 하게 되어져 있다라죠. 입주할 때까지. 예. 자, 그 다음에 입주 이후 관리를 위해서 관리 계획을 체결한다. 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할 수 있다.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 2번입니다. 자, 과반수가 입주하면 관리방 결정을 요구를 해야 된다. 요구해야 됩니다. 자, 또 3번 보시면 요구를 받으면 입주자 등은 3개월 안에 입대를 구성을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대표의 회장은 이 방법을 결정을 했다 하면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죠? 사업자한테 이를 통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어딥니까?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도 해야 된다. 그랬더네요. 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5번입니다. 근데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다. 결정이 통지가 없다. 응? 결정 통지하지 않는다. 또는 3개월 되어도 또 자치 결정을 통지해 놓고 6개월 되어도 자치구 구성하지 않는다 등이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한다. 이렇게 또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6번입니다.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요. 민간 임대 같은 경우는요. 양도죠. 양도입니다. 그다음에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요. 분양전환입니다. 분양전환. 전환이 딱 되었습니다. 해서요. 근데요. 양도했다. 양도받고 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과반수가 입주한다. 또요. 분양전환 이 과반수 이상이 딱 되었다라고 하면 똑같이 근데 사업자도 여기 양도받아서 이제 소유자가 되어진 자한테 또 부장진환 받은 자한테 결정하세요. 통지를 같이 한다. 이렇게 6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걸로 3번입니다. 자치관리할 것을 결정을 딱 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뭡니까? 소장 선임하고 기구 구성한다. 딱 되어 있죠. 이때 보시면요. 위탁일 때는 업자 선정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업자 선정. 보십니다. 그 다음에 밑에 봅니다. 자, 3번, 1번 딱 되어 있죠. 보시고 2번 보시면, 만약에 위탁에서 자치로 이렇게 변경할 때는 위탁 관리 종료일까지 기구 구성을 한다. 라는 말도 2번에 있습니다. 보고요. 자치 관리일 때는요, 입대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주체이지만 입대 감독을 받는다. 라는 말도 재밌게 3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시고요. 4번 상입니다. 관리사무 소장의 선임을 보시면 입대 구성원 가반수의 찬성 통해서 선임한다. 라고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자치일 때 보시면요. 소장분을 해임시켰어요. 해임시켰다. 또 사임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30일. 30일 안에 재선임을 하게 되어져 있다. 합니다. 자치일 때는 30일입니다. 30일. 근데 위탁일 때는요. 배치 소장 15일이죠. 위탁은 15일, 자치는 30일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이죠. 입대 구성원들은요, 위탁의, 그러니까 자치 관리일 때, 입대 그 자치 관리 기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도 6번에 있습니다. 직원 개발서 없습니다. 보시고요. 위탁일 때는 어떡하냐. 그럼 법문에 명칭은 없지만 대부분 다 관리 규약서 못하게 하겠죠. 일단 법에는요, 위탁 관리일 때의 직원 겸임 금지란 말은 법에는 없습니다. 없지만요, 규약서 정하면 그게 또 다릅니다. 일단은 자치 기구일 때 개발할 수 없다라는 말은 법에 있고 위탁은 개발할 수 없다라는 말에 법에는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탁일 때는요 개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없어 법에 없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자, 4번입니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요 업자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이죠.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대해서 선정한다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2번 보시면 계약기간이 끝난 업자와 재계약할 때에 보시면 자, 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규약서 간 절차에 따라서 이 의견 청취를 해본 결과 10분의 1상의 서면의 반대 의사가 없을 때 한해서 수의 계약 재결할 수 있죠. 이때 수의 계약 결정할 때도 대표의 내부에서 3분의 2의 찬성 필요합니다. 대표는 대부분 다 대표의 구성에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3분의 1 하나 있고요. 3분의 2가 있습니다. 3분의 2는 업자 재계약입니다. 3분의 1은 입대 회의 소집 요구는 3분의 1, 업자 재계약은 3분의 2입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전부 다 과반수입니다. 과반수, 구성 과반수. 그 다음에 또 3번 보시면 자 입주자 등은 공정전업자 서비스가 필타여서 과반수가 서면 교체를 요구한다 할 겁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종전업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에 10분의 1 이상만 반대해도 경쟁으로 갈 때 그때 업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가반수까지 반대하면 종전업자 참가를 못한다. 이렇게 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상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한다. 3년으로 주로 이렇게 고려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리업입니다. 사업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 달 안에 관련 물을 인계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자, 이건요, 있죠? 주택관리업자 선정했다 등의 통지받거나 또는요, 이 자치구 구성했다 이 통지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한 달 안에 관련 물을 인계한다. 인계가 또 뜹니다. 자, 또, 업자끼리 바뀝니다. 기존 관리에서 또 새 관리가 바뀌었다 하면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관련 물을 다 인계하게 되겠죠. 그 말도 이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리처가 바뀌었는데 이 종료일까지 관리하면 인계 안 된다. 한 달 더 시간 줍니다. 요건 추가 관리해 주는데 이때는 그 기한까지 든 모든 비용을요 관리비에서 지급해야 된다. 딱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이 3번상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4번 상가입니다. 요 관리업무 인계할 때 보시면요. 회장과 감사 한 분이 이 인계에 참관해가지고 같이 확인합니다. 그 말이 또 그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건설은 양도할 때 공공건설은요. 분양전환 딱 되어줘도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을 같이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5번까지 딱 보십시오.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봅니다. 해당 파트 문제 볼게요. 문제. 그래서 요 정도는요, 실무조도 하니까 어렵지 않게 풀어내야 됩니다. 자,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관리법 문제.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15페이지네요. 215페이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관리방 없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없습니다. 1번. 300세대 이상일 때는요, 사업자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입주, 이제 가원수가 입주할 때까지 직접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사업자는 가반수가 입주했다라면 입주한자한테 입주하기 전까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3번입니다. 사업자는 가반수가 입주가 딱 되어지면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제 결정을 요구한다 하죠. 이때 요구받으면 그 입주자 등은 이제 3개월 안에 입대 구성을 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 보시면 관리방법 결정은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상 제한한다. 까진 좋은데 입주자 등의 3분의 1이죠. 관리방법 결정은 이 제한을 통해서 이제 입주자 등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방식이 X네요. 4번 지문이 X입니다. 보시고요. 자, 5번 보시면 자치 관리를 결정했다라면 최초 결정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치기구 구성과 소장 선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5번도 문제없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 X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결정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1번 발효소네요. 주택관리업자와 선정해서 계약 맺을 때는요. 어딥니까? 뭡니까? 그 장기수선계획 주기 고려하죠.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지문 발효소네요. 보시고 그래서 2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의 전자입찰 방식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보시면 자, 계약기간 끝난 업체와 재계약,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체결할 때 사전 의견 청취한 결과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이 대표의 구성원도 3분의 2의 찬성 통해서 재계약, 수의계약을 하더라 해서 보시면은 3번 좀 맞습니다. 4번 보시면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종전업자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 또 5번 보시면 선정이 딱 되어지면 사업자는요 1개월 안에 관리물을 인계하더라.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4번 문제 갑니다.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업자 선정 문제입니다. 1번 10쪽이죠. 예, 업자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 경쟁입찰을 포함한 경쟁입찰 방식의 전자입찰을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 보시면 전자입찰 선정이 원칙인데 이것이 곤란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전자입찰로 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도 맞습니다. 자, 전자입찰이 아닌 경우에도 경쟁입찰은 해야 된다. 그래서 3번 질문. 원래 전자도 경쟁인데 전자입찰 방식이 아니어도 경쟁입찰은 해야 된다. 3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질문 아까 했었죠.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종전업자가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때 3분의 2가 찬성입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했었죠. 종전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재계약할 때는 3분의 2의 찬성이죠. 그래서 대부분 다 과반수지만 회의 소집 요구 3분의 1 하나. 그 다음에 업자와 재계약 체결할 때 수의계약할 때 3분의 2의 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X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네요. 보시고 이제 5번 문제를 가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치관리입니다. 자, 자치관리를 결정하면 최초 결정 요구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자치기구 구성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자치종전위탁에서 자치로 바꾼다 할 때 위탁관리 종료일까지죠.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위탁에서 자치로 바꿀 때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기구 구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업자는 입주 대표에서 자치기구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새로운 업자를 선정해서 1개월 안에 관리물을 인계해버리죠. 3번 질문 나왔습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업자는요 이 임시 업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방법 결정이라든지 업자 선정할 때까지만 임시로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죠. 그래서 3번 질문 또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요 우리 자치 관리일 때 보시면 소장님들을 선임할 때 이때 구성은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런데 요 선임되어진 요번에 해임이라든지 또 퇴임됐다 할 때는요 30일 안에 재선임이죠. 그래서 15일 X 30일 되겠습니다. 15일은 어쩝니까? 위탁관리일 때 배치 소장의 배치가 15일이고 자치일 때 소장 선임은 30일 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위탁관리일 때 소장 배치는 15일이고 자치일 때 소장 선임은 30일 요 차이 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자, 자치관리일 때는 입대 감독을 받죠. 받고 자치관리 직원에 대해서 겸임할 수 없죠. 입대 우리 동대표들이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는 편이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죠. 잠시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보시면 이제 37페이지 6번입니다. 공동관리 구분관리입니다. 단지가 좀 큽니다. 그러면요 이 구분관리 하시고 단지 좀 작다 몇 개 붙어서 이제 공동관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봅니다. 옆편도 10번이 꼭 나오는 상이죠. 단지 몇 개입니다. 몇 개를 같이 합친다. 합쳐가지고 같이 공동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큰 단지는 나눈다 해서요. 구분해서 관리한다. 구분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기 어딥니까? 서울시에서 그 송파구에 보시면요. 헬리시오링 가는 아파트 큰 게 있어요. 9,967입니다. 헬리시오링 큰 한 개 단지요. 한 개 단지였어. 그런데 그 단지분들이 이제 요걸요. 6개로 쪼개어서 이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개 쪼갠다. 이 큰 단지는 한 10개 쪼개도 큰 문제가 없겠죠. 쪼개 되는데 이제 6개만 다 쪼개더라고요. 그래서 좀 또 많이 쪼개서 그죠. 800세대 좀 잘라가지고 한 12개 하면 더 좋을 것인데라 아쉬움도 남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12명이 투입됐는데, 그죠? 참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분 관리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때문에 보시면 요 공동 관리와 구분 관리입니다. 하고자 할 때에 보시면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못하고요. 일단은 요 그 공동 구분 결정은 해당 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딱 합니다. 이때입니다. 공동 관리할 때는요 해당 그 단지별로 단지별로 해서 전체 입주자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요 구분할 때 보시면. 구분되어지는 단입니다. 요 단위별로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요것을 또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는다 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 구분 관리일 때 단지별 요 결정, 요 결정 보시면 요것을 그 단지 규약입니다.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관리할 때의 하나지, 공동 관리일 때란 말입니다. 요 과반수의 찬성,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는 없어요. 없고. 요 구분할 때 보시면 단위별로 과반수의 찬성 받는다. 이것을 규약으로 달리 할 수 있다. 하지만요, 공동은 규약으로 달리 못한다. 요 차이점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죠. 자, 공동 관리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합쳤을 때 최대 1000 어떻게 세대 요 규모를 넘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또 단지 사이에 단지 구분 시설 일반 도로 폭 20m 등의 단지 구분 시설 요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 다 보시면요. 예외 요것도 예외가 둘 다 등장을 하고 있죠. 자, 단지 사이에 구분시설, 일반적으로 폭 20m 등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실제 구분되었다 할지라도, 안전성에 문제 없어. 해당 시군구청에서 인정할 정도로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싶을 때, 이때 보시면요. 이때는, 요 공동할 때 보시면 단지별로, 원래 동종 관리일 때 단지별로, 어쩝니까? 가반수. 그런데 요 구분시설 있을 때 안에서 안전성이 없다 해서 단지를 합할 때 이때입니다. 이때는 단지별로 해가지고 소유자 그러니까 저기 입주자 등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먼저 안전성 인증을 받은 다음에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요것들 다 구분해서 보십시오. 다음에 조금 더 처음 시설 이하 넘지 못한다. 원칙인데 요 경우도 아주 큰 업무관리 대상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개를 딱 끼우는데 300세대 미만 요 단지 한 개를 딱 붙이면요 초과할 수 있어. 그래서 큰 단지야 3000세대가 딱 있어 플러스 200세대 합쳤다 할 수 있다 이죠. 요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 업무대상 단지 한 개가 300세대 미만 규모 작은 단지 하나 딱 갖다 붙인다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있습니다. 구분할 때 보시면 구분되어진 단위별로 최소한 500세대 이상은 되게 구분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이 경우에 공동할 때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같이 합쳐서 공동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있어. 이때는 임차인 대표와 임대사업자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정도의 상달 확인이 꼭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 관한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밑에 7번 상은요 별로 볼 것이 없네요.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요 파트에 관한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밑에 8번도 봅니다. 8번 이겁니다. 우리가 혼합주택이죠. 혼합주택일 때 어떻게 또 관리할 것이냐. 혼합주택 관리입니다. 이때라 보시면 분양주택에서는요 누굽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딱 나옵니다. 임대주택이면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 갑이라 할게요. 갑 요들 간에 협의해서 공동으로 관리한다가 원칙입니다. 이때 보시면 임대사업자는요 요 공동관리를 협의하기 전에 먼저 해당 그 단지의 임차인 대표의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런데 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리 방법 결정이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 결정을 했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제가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기 수선 계획 조정 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각기 장기 수선, 특별 수선, 충당금, 요 충당금 사용 공사가 필요한데 요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각종 어떤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해서 합의가 필요한데 요 사용 문제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 하면 관리방과 업자 선정까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요. 단지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측에서 결정을 합니다.
더 위에 상도는요, 단지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 가진 측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시, 요 비용 사용하는 충당금과 관리비, 요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요 사용하는 문제는요, 단지가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딱 구분이 딱 되어 있어. 구분되어 있고, 이쪽은요, 이 입주자 대표의, 이쪽은 임대사업자가 구분 관리하기로 합의를 한다.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어. 합의하면, 요 돈 쓰는 문제, 요것은 따로따로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주택은 페인트 칠하고, 이쪽은 페인트 하지 않는, 그 단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까지 해서 보시면 되는 것이 바로 혼합단지에서 관리사항이었습니다. 이까지 또 문제를 더 풀어볼게요. 이까지 문제입니다. 해서 보시면 문제입니다. 06번입니다. 06번. 해서 페이지 217페이지 0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관리법상의 공동구분관리사입니다. 틀려서는 무엇이 하면요. 1번. 공동관리할 때 원칙은 처음 것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해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요. 어딥니까? 예. 하지만 이 업무 대상 단지와 인접하는 300세대 미만 단지를 합쳤을 때는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입니다. 구분 관리일 때 보시면 각 단위별로 입주자 등의 가반수의 서면동의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요 경우를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공동 관리는 규약으로 요 결정 다르게 정할 수가 없다. 항상 알아두십시오. 그 내용이 또 2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대표회의는 공동구분관리 결정할 때, 한 다음에 요 사실을 결정했으면, 요 사실을 관할 시군구한테 인가성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하면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필요할 때는요, 인접하는 단지, 구분할 때 보시면, 구분은 500이죠, 500. 구분은 500세대 이상이다. 그래서 300 아니죠. 500세대 이상이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은 4번이 쉽게 X입니다. 5번 보시면, 공동관리할 때, 단지별로 가반수의 동의 필요하다.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다. 여기 5번입니다, 5번. 5번 또 X네요. 5번 또 보시면, 공동관리할 때는요,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5번 X입니다, X. 그래서, 이 구분관리할 때만 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요 동의 비율을요. 근데, 공동관리는 규약 다르게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는요, 5번 또 X입니다. 공동관리 안 되고, 구분관리일 때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동관리는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거 지금 깜빡했네요. 예, 5번 다 X입니다. 그래서 여기 6번 문제는요. 4번, 5번 둘 다 X입니다. 그래서 이 규약으로 다르게 동의 비율을 결정하는 것은요. 공동관리는 안 되고 구분관리만 규약으로 다르게 동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구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혼합단지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입대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정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요. 보시고요. 2번입니다. 위의 경우에 임차인 대표가 있다 그러면요. 이 혼합단지일 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보시면 공동 결정할 때 보시면 관리방법과 업자 선정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할 때는 공급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는 측에서 결정한다. 초과. 이상이 아니죠. 초과입니다. 기타는 3분의 1 이상인데, 이건 3분의 2 이상인데, 이건 2분의 1 초과. 이렇게 오릅니다. 초과.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X 되겠네요. 자, 4번 보시면, 공동 결정할 때 장기 수선 계획 조정, 충당금 등 사용 문제 등일 때 합의가 안 된다. 할 때는 3분의 2 이상 측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도 불구하고 각각 별개의 동으로 구분이 딱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요것도 5번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당금과 관리비 사용 문제, 요 두 가지일 때만 따로따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 분리해서 정하시겠죠. 요 충당금 사용과 관리비 사용 문제, 요 두 가지일 때만 분리해서 따로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있으니까 조금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5번 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5번 사항들은요, 여기 충당금과 관리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만
분리가 되어 있고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따로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 사용 문제만 일합니다. 딴 건 아닙니다. 아니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 비용 사용은 따로 해도 관리는 한 주체가 관리한다. 그죠? 관리는 한 개가 관리하되 충당금과 관리비 사용 문제 요 비용 집행하는 문제만 구분하라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약간 문제가 좀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의 문제죠. 대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짚어보시겠습니다.